호평제일교회가 설립 34주년을 기념해 CTS 장로합창단 초청 특별 찬양예배를 드렸습니다. CTS 장로합창단은 제2대 단장인 호평제일교회 최윤진 장로 취임 후 첫 순회 공연인 이번 공연에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세상을 사는 지혜, 은혜 아니면 등 합창과 중창, 사중창 등 다채로운 찬양을 선보였습니다. 한편 이날 호평제일교회는 CTS 장로합창단의 공연과 함께 CTS 영상 선교를 후원하는 100만인 약정 시간도 가졌습니다. 호평제일교회 설립 34주년 기념 예배를 우리 CTS 장로합창단과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열심으로 우리가 연습하고 또 많은 공연을 통해서 영감 있는 찬양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데 우리가 앞장서겠습니다. 우리가 CTS에 소속돼서 어디 가든지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앞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 조그마한 보탬이 되겠습니다.